시간에는 사람은 인간은 왜 이렇게 태어나게 됐는가? 그런 거 안 궁금하세요? 예. 네. 어릴 때부터 궁금했어. 어릴 때부터.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야 답이 나와, 안 나와? 답이 안 나와. 왜 답이 안 나와요?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를 공부를 쭉 해가면, 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구나. 라는 답이 쫙 나와요. 사실 제가 이 강의를 한번 해볼까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어젯밤에 유튜브를 탁 틀어가지고 탁 보니까, 저는 이렇게 그 철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가 뭐 이런 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철학 뭐 니체 뭐 쇼펜하우어 뭐 이런 사람 이제 그런데 이제 사르트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르트르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 그러면 뭐 그 사람이 노벨상도 받았을 거예요. 그 사람이 인간이 태어난 것은 그 유튜브 그 제목이었죠. 인간은 이유 없이 태어나서 우연히 죽는다.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정확해요. 뭐, 누구도 거기에 반박할 수가 없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나 같은 인간을 태어나도록 계획한 것도? 아니요.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생겼어. 그래서 이유 없이 태어나서 우연히 죽는다. 아, 사르트르 저 노벨상을 탄 사르트르까지도 자기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난지를 모르고 죽어.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배워보면 이제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답이 있어. 그리고 또 석가모니 선생님도 참 저는 그 석가모니 선생님 같은 분을 존경해요. 그 석가모니가 본래 신분이 뭐예요? 왕자예요. 왕자. 그 궁에서 태어났어요. 왕궁에서는 아무도 안 죽어. 왜 그러냐면 죽을만 하면 뭐예요? 궁 밖으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에도 그랬어요. 왕궁 안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왕족만이 죽을 수 있어요. 일반인들은 궁 안에서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 석가모니는, 궁 안에서 죽는 사람을 못 봤어. 그래서 못 봤으니까, 사람이 안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하루는 이제
그 궁이면 이제 성벽 있죠. 그 근처 가서 이렇게 바깥을 내려다 보니까 상여가 지나가는 거야. 곡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선생님, 저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사람이 죽었다. 그때 이제 사람이 죽어서 이제 그 인도에서는 어떻게 해요? 화장함도 불태웠어. 그래서 불태웠어. 사람도 죽구나.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고, 사람 사는 내내 고통. 그 쇼펜하우어라는 그 유명한 철학자도 인생은 고통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럼 왜 인간은 태어나서 뭐예요? 고통스럽게 살다가 결국 죽어버리냐. 이런 것을 이제 추구하기 위하여, 이 궁 안에는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왕자의 신분을 벗어 던지고 궁 밖으로 나가서 거지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만큼 석가모니는 인간이, 내가 이렇게, 바깥에는 온 세상은 고통밖에 없고, 죽음이 있고, 그런데 결국 보니까 자기도 뭐예요?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죽기 전에. 그 참, 그것을 알라고, 그렇게 했다. 진리를. 도대체 인간이란 게 왜 태어나고, 왜 이렇게 고통받다가, 왜 죽느냐? 그렇잖아, 그렇죠? 인간은 이유 없이 태어나서 고통받다가 우연히 죽어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뭐예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는 40만 알만 안 돼. 여러분, 제가 옛날에, 제가 미국에 살 때, 고등학교 시절에 술친구가 이제 한국서 놀러 왔다. 그래서 와가지고, 라스베가스를 구경시켜달래. 저는 라스베가스 가봐야, 그 도박장에 담배 연기, 뭐, 그 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라스베가스보다 훨씬 더 좋은 데가 있다. 거기를 구경시켜주겠다. 그러면 가져요. 그래, 가가지고, 어디를 갔냐 하면, 요세미테 국립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 멋있죠. 그렇죠? 네, 폭포가. 참, 굉장해요. 그 다음에, 보면 또, 와, 이런 폭포도 있어요. 이거 관광버스예요. 야, 와, 여기, 이 동네는요, 나무도 어마어마하게 키가 커요. 와, 예. 그 폭포가 이거냐?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맨 마지막 꼴이야. 쫙, 헬리콥터를 타고 쫙 올라가면, 여러분, 우와, 우와, 폭포 길이가 1000m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폭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10m짜리도 폭포라고 그래요, 그렇죠. 와이, 대단합니다. 여기 설악산에 가면,
아주 시리 폭포가 있어 있는데 아주 가느다랗게 흐르는데 그게 350m 됩니다. 네. 실처럼 그 비 안 오면 물이 없어지고 네. 와 이게 대단해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은 꼭 가서 보는데 그래서 이 친구 여기 보여주면 미국 온 보람 있다 그러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여기 근데 여기가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뭐 고속도로도 없고 산속으로 계곡으로 꼬불꼬불한 길을 달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멀어요. 한 7시간 걸려. 그래가지고 이제 딱 도착해가지고 저는 와 이게 막 보면 그냥 너무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은 뭐를 받아? 생기를 받아. 와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탁 이거를 와 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왜 만든 거예요? 여러분 병 낫게 하려고. 그럼 여러분 못 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보고 이렇게 얘기해 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기 사랑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전기 에너지나 중력이나 이런 건 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 그러나 사랑이라는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뭐 멀다고 사랑이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기는 물면 다 약해져 버려. 그래서 제가 제일 제 기억에 남는 사랑은 우리 어머니 사랑이 아니고 외할머니 사랑이야. 우리 어머니는 사랑보다는 엄했어요. 그 우리 할머니는 제가 외손자 1번이니까 무조건 사랑했어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그 외할머니는 벌써 제가 외할머니는 60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래도 그 지금 외할머니 사랑 얘기하면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그 사랑 에너지는 시간, 공간, 제약을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면서 내 유전자를 다시 또 켜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지구 어디서나, 언제나, 영원히 있는 사랑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엔돌핀 유전자 팍 켜져서 막, 이야, 그랬죠. 그리고 이제 한참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 친구도 조용해. 뭐 말을 안 해. 그래서 바로 제 뒤에 서가지고, 그 친구도 뿅간 모양이다. 그런데, 담배 연기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이 자식은 안 쳐다보고 담배만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 안 좋아 그랬더니 그 안 좋아 그랬더니 다 봤대요. 다 봤고 네가 하도 오래 봐서 지금 자기 담배 한 대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나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뭐,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건데 뭐 그렇게 좋네. 바위에서 물 떨어진 거 맞아요, 안 맞아? 이렇게 맞는 거를 사실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맞는 것을 이론적으로 맞다. 학문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이 세상은 그렇게 맞으면 그것이 다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어.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생기라는 진선미 속에 나오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힘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뭐예요? 없는 삶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다 보면 이게 이 지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웅장하시고 아름답고 그런 분인가를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속으로. 그래서, 와.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자연이 아름다운 곳으로 여행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실 여행해봤자 뭐, 갔다, 와, 그러고 집에 오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 아이고, 집이 제일 좋다. 그러니까 그게 집이 제일 좋은 게 아니야. 내가 받고 온 뭐예요? 생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상징하는 그런 거를 뭐야? 내가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관광이라는 말이요, 그냥 구경이란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한자에는 본다, 우리가 본다라는 글이 여러 개 있어요. 이런 면에서 참 그 한자를 요즘은 동이족이 한자를 만들었다. 한족이 만든 게 아니다. 이런 증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막 그 증거를 막으려고, 왜냐면 이 한자를 이렇게 배워보면, 와, 이건 누가 만든 글자인데, 이렇게 본다라는, 보다라는 글자에도 종류가 이렇게 많아. 근데 그 의미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글자를 만든 사람은 아주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글자를 배우면 생각이 어떻게 깊어지게 돼 있다고. 그래서 정말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IQ가 이렇게 높다는 것이 그 옛날부터 그 한자를 배워가지고, 이 생각이 아주 깊게, 예를 들어서, 자, 보다. 볼, 견. 아, 맞아요. 이거는 눈목자죠, 그렇죠? 이제, 이거는 사람 인자로서. 그냥 보는 거를 볼, 견이라 그래요. 보는 거. 그 다음에, 볼간, 있어. 볼간. 볼간은 뭐냐 하면, 볼간이에요. 이제 저거는, 보되, 어떻게 보는 걸 볼간이라 그래. 간판, 할 때 쓰는 간이에요. 그 다음에, 간과하다, 라는 거예요. 간과하는 건 뭐 하는 거요? 자세히 안 본다는 말이에요. 그냥 쓱 보고 지나간다. 간판을 자세히 본 사람이 있어요? 그냥 보고 지나가는 거지. 그게 볼 거 아니야.
그래서 옛날에 사람이 말을 타고 달리면서 싹 이렇게 산을 보는 거를 주마 달리는 말 위에서 관산한다. 산을 본다. 뭐 말을 달리는데 산이 어떻게 생겼나 막 이렇게 보진 않죠. 그래서 이제 볼강 아니야. 이거는 볼성자야. 자, 볼카는 뭐냐면 손수자의 남자예요. 멀리 있는 걸 대충 볼 때는 어떻게 봐요? 그렇구나 대충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감탄할 때, 그 주막 감상. 이거는 눈을 작게 뜨고 보는 거야. 근적은 무슨 글자예요? 볼성. 그래서 저 볼성자는 무슨 뜻이에요? 생각하면서 보는 거야. 그 이제 반성문 이럴 때 성자예요. 저게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어떻게 생각해 볼. 그래서 저거는 볼성 성자지만 사실은 생각할 성이라고 그래야 돼. 그런 글자야. 자, 그래서 이제 뜻이 점점 깊어지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관, 볼관입니다. 예, 볼관은 참 재밌어요, 글자가. 요거는 올빼미래요, 올빼미. 올빼미는 다른 사람이, 다른 새들은 못 볼 때 보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죠? 왜? 올빼미는 캄캄한 밤에 봐야 안 봐요. 예, 그래서 눈이 이래요. 예. 그래서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고 보지 못하는 것을 딱 보는 그거를 관찰력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세미테 폭포를 깊이 느끼는. 저는 요세미테 폭포를 보면 이 성경적으로 하면요, 이 웅장한 바위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반석. 하나님은 나의 뭐예요? 반석이시다. 그 반석에서 뭐가 내려와? 물이 내려옵니다. 물은 뭐라? 물은 성령, 말씀. 왜? 물은, 이제 물이 내려와서, 여기서 내려오는 물이 강이 돼요. 그래서 강이 돼서 저 아래, 그 캘리포니아 그 태평양 바다 쪽으로는 비가 안 와요. 근데 거기 사막지대에 물을 대가지고 농사가 아주 잘 돼요. 그래서 모든 동물이나 식물을 어떻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생명줄이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나온다?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온다. 그래서 그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살게 한다. 자, 이런 말은 노자 선생님도 했어요. 노자 선생님이 한 말씀 중에 상승, 그 다음에 약수라는 말입니다. 이거 약수라는 말은
물과 같다라는 말이고, 이건 선이고, 상선이라는 게 뭐예요? 선은 선인데, 하늘의 선이라는 게. 땅의 선하고 하늘의 선은 다르다. 네. 자, 여러분, 땅의 법은 무슨 법이요? 조건적 법이지. 그렇죠? 하늘의 법은 무조건적 사랑의 법이다. 노자 선생님은 이 땅의 선과 하늘의 선이 다르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하늘의 선,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이 말입니다. 중국 글자로 위상자는 하나님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말로 하나님, 그러면 상제라고 합니다. 중국말로 샹티, 그건 상제, 상제라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선은 우리의 선과 다르다. 우리의 선은 뭐예요? 조건적 선이고. 그래서 그거는 조건적으로 우리는 죄된 행동만 안 하면 선하다고 봐주는 그런 선. 하늘에서는 뭐예요? 본성적인 선. 욕심이라고는 없고 이기심이라고는 없는. 그래서 하늘에서는 물과 같다 이 말은. 이 물은 어떻게 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다. 뭐 그래서 사랑이란 건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지, 아랫사람한테 나를 사랑하라고, 잘 모시라고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말라. 사랑은 윗사람으로부터 아랫사람으로 혼자 흘러가는 거고, 흘러가면서 노자 선생님은 물은 쟁하지 않는다. 물은 싸우질 않는다. 물은 흐르다가 누가 막았으면 어떻게 피해서 간다. 그러면서 물은 항상 가장 낮은 곳에 처한다. 그 말은 뭐예요? 물은 섬긴다. 섬김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 이 땅에 스며들어서 모든 생명체를 어떻게 살게 한다. 그래서 노자 선생도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선 약수, 이것이 바로 뭐다? 도다. 도, 노자 선생님은 하나님을 도라고 얘기했어요. 타오, 도다. 도는 상선이고, 그 상선은 물과 같다. 탁, 이렇게. 오.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저걸 보고 바위에서 물 흐르는 거라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살면 살 맛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살, 제가 그래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옛날에. 아시겠죠? 사는데 아무런 의미가 있어 없어. 뭐하러 사는가? 그래서, 이렇게 의미 없는 이유 없이, 정말로, 이유 없이 태어나서 우연히 뭐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 왜 살아? 아무리 생각해도 살아간다는 사실 자체가, 그게 뭐예요? 의미 없이
계속 살아간다는 자체가 부지런한 거고, 그렇다면 뭐예요? 빨리 죽어버리는 게 낫다. 뭘 계속 고생하면서. 그래서 제가 죽을 뻔했어요. 죽으려고 했어. 그게 이제, 그게 다 사람마다 조금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다 봉착하는 위험이에요. 그리고, 뭐, 그래도 죽는 거는 못하겠고, 그래서, 뭐, 흔히 무슨 말하고 살아가죠? 죽지 못했습니다. 라고 살아요. 고생을, 고통을 중단시키려면 뭐예요? 죽는 수밖에 없어.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이유는 이런 요세미테 폭포나 이런 거를 봐도 그 이면에 있는 뭐예요? 진리를 볼 수가 없어서 그렇대요.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이 지구상에 창조하면 이렇게 고생스럽잖아요. 어? 이게 누구는 뭐 고생은 누구는 편안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지만은 편안하게 사는 것도 고생이에요. 네. 편안한 거 고생입니다. 저는 하와이에 은퇴 가지고 어떻게 세상 편하게 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랬다가는 뭐예요? 그랬다가는 제가 아직도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왜? 하루하루를 편안하면, 또 무슨 생각을 할까? 내가 뭐 하려고 사는지. 그 생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저를 죽일 뻔한 한 생각이에요. 이제는 나는 왜 산다? 왜 태어났다? 이게 뭐예요? 확실한 사람이 된 거야.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편안하다는 것은 그건 위험하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제, 병도 낫겠지만, 지금부터 어떻게, 진짜로 사는 것처럼 의미 있게 살 그런 인생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사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 그래서, 제가 부활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다. 여러분, 이제 부활을 얘기 다 들었잖아요. 우리가 뭐처럼 돼? 천사처럼. 이런 인간이 더 이상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아하, 이런 몸을 가진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인간은 본래부터 존재하는 인간은 뭐예요? 아니라, 일부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을 이 지구상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천국은 시간과 공간이란 것도 뭐요? 없어. 거기는 영원히 존재해. 여기는 영원이란 건 없어요. 왜냐, 어디나 시간이 제한이 있고, 공간이 제한이 있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사람이 죽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도 이런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처럼 그냥 편안한 곳이 천국인 줄로 그렇게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럽디다. 그럼 그 편안하고 심심해서 어떻게 사냐, 그래.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 그러면, 자, 이 지구상에는 석가모니 선생님이 의문을 가진 것들처럼, 왜 이런 고통이 있냐면,
그래서 석가모니 그 인생 고해. 인생은 뭐다 그랬습니까? 고통의 바다라고 그랬어. 이 고해, 왜 이렇게 고해가 되는지. 자, 이제 성경 공부하면 고통의 원인이 탁 나타나요. 그리고 고통과 죽음의 원인이 나타나요.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이 있고 네,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이 있다는 말은 사랑을 사랑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는 말은 조건적 사랑이란 건 뭐예요? 이름만 사랑이지 욕심 안 해요. 내가 상대방을 부려먹겠다는 거지.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해주고 나한테 내 말 안 들으면 뭐요? 너는 혼내겠다. 그게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란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단 말이야. 결국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 눈물의 씨앗밖에 안 돼. 왜? 서로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는 그런 사랑은 몰라. 그런 사랑은 비정상적인 조금 황당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그런 거를 사랑이라고 부르지를 않아.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사랑인 줄을 모르고 조건적 사랑, 결국 이기심, 상대방을 부려먹으려고 하면 누구 중심적 사랑? 자기 중심적 사랑을 사랑이라고 하니까 다 서로서로가 자기 중심적으로 상대를 사랑하니까 결국은 서로 틀어져 안 틀어져? 결국은 서로 싸우게 되고 의견이 안 맞아. 너는 왜 나한테 잘 안 해주냐? 그러면 또 상대방은 뭐라 그래요? 너는 나한테 잘해줬냐? 이러면 서로가 또 할 말 있어 없어? 할 말 없어. 문제 해결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싸우는 거야. 그래서, 자, 이제, 고통과 죽음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그렇죠? 그건 뭐예요? 조건적 사랑을 사랑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를 몰라?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그건 존재하는지도 몰라. 그런 건 황당한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세상은 혼란 상태에 빠진다. 그래서 그 자체에서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된 이유예요. 왜? 조건적 사랑이 존재하게 된 이유는 무조건적 사랑을, 사랑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보필하고 있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이야. 근데 그 천사들 중에서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를 천사장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딱 나와. 천사장인데, 그 천사장의 이름이 루시퍼, 루시퍼. 한국식으로 하면 루스벨 이렇게 됩니다. 그 루시퍼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루스는 빛이에요, 빛. 빛을 퍼 한다.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이제, 온 세상에 비춰주는 존재를 천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천사의 입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
그 무조건적 사랑을 전파하는 것, 반사해서 전파하는 건데, 그러니까 천사들은 무조건적 사랑이 뭔지를 어떻게 아는 거야. 그런데 이 루시벨이 이거를 무조건적 사랑을 처음에 받았을 때는, 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묻죠. 주님, 주님, 누가 나한테 나쁜 짓을 하면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는 모든 것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용서도 한계가 있다. 무한대 용서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무한대 용서요. 그거는 나중에 한참 생각해 보면 우리 피조물로서는 하나님에게는 무한대 사랑이 정상이야.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무한대 사랑은 뭐예요? 말이 안 돼. 그래서 베드로가 묻죠.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일곱 번 정도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일곱 번을 일흔 번씩을, 일곱 번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예수님이 사용할 때 일곱 번이란 말은 완전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것을 또 더 완전하게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무한대로 용서를 할 수가 있어? 제자들도 잘 몰랐죠. 근데 루스벨이 그거를 감지한 거야. 아, 이런 하나님은 누가 죄를 지으면 무한대로 용서하겠구나. 그래놓고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해서 천사들, 다른 천사들에게, 야, 내가 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툭 받아보니까 이거는 무한대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만약에 우리 중에 어떤 천사가 하나님께 뭐요? 반기를 들었다고 하자. 하나님, 이거 말 안 됩니다. 그래서 말썽을 일으켰다 하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 천사들 생각, 그런 놈은 빨리 어떻게 죽여버려야지. 그렇죠? 그게 이제 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피조물의 한계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한하신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사랑 곧 생명의 하나님이 창조를 했어. 만들었어. 피조물을 만들면 반드시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되어 있어요. 왜? 여러분, 창조주의 생각, 그건 오리지널이죠. 본래 생각과.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의 생각이 수준이 같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천국에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네,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그래서 실제로 이 루스벨이 천사들에게, 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더라, 무한하더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너희들 천사들 중에 누가 반기를 들고 왔다?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도 또, 그 천사도 또 살아. 또 살아. 또 나쁜 짓 또 살아. 그러면 이 천국이 어떻게 되겠나? 천국이 결국은 뭐예요? 혼란 상태로 통제불능이 되지 않겠냐? 무조건 사랑만 하니까. 그런 생각은 아직도 교인들이 하고 있어요. 아직도. 이 선을 넘는다는, 못 넘어요,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을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하면 나중에 통제불능이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루스벨이, 그러니까 천사들이, 내 성경 보면 3분의 1의 천사들이, 와, 맞다. 누구 말이 맞아? 루스벨 말이 맞아.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생각을 안 바꾸면, 이 천국은, 어느 땐가 뭐에 혼란 상태로 들어가서 통제 불능이 돼서, 우리도 다 위험하게 될 거야. 이거 어떻게 해드려야 되겠다? 충고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래서 세상에 피조물이 하나님 머리 꼭대기로 어떻게 올라가는 이거를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교만이에요. 피조물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하나님 머리 꼭대기 위로 올라와서 피조물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뭐예요? 더 낫다. 그게 옳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죄라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즉, 피조물이 생각한 것, 생각해낸 것은 조건적 사랑.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벌도 주고, 나중에 정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고, 그렇게 해야 이 질서가 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 말 100번 맞아야 안 맞아요. 이 세상의 진리야. 즉, 조건적 사랑이 지배하는, 사랑이라면 조건적 사랑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의 세상에서는 그게 천번 만번 맞는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는 뭐요?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돼?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고. 왜? 서로 다 나중에 벌 받을까 무서워, 안 무서워?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평화가 있어, 없어? 없어. 불안, 공포. 왜? 벌죄가 됐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와 다른 피조물을 만든다는 것 자체부터가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면 안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뭐예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 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 그런데 왜 창조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구상에 창조하면 이렇게 암 걸릴 거 다 알았어요. 그래서 암 열심히 교회 나가던 교인이 암에 덜컥 걸리면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 내가 교회다가 돈을 얼마 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낸 거 다 계산해 보니까 한 30억은 됩디다. 다른 사람들 말이야, 30억이 아니라 30만 원도 못 낸 사람들이 있던데. 왜 그 사람들은 병 안 나고 내만 병 나냐? 결국은 그 사람도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생각하고 무선적으로 배웠어. 조건적으로 배운 거야. 하나님 몰라. 그래서 악령들은 그렇게, 그런 일을 많이 저질러요. 그러니까, 자, 적어도 우리는 고통과 사망의
원인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읽어도, 와, 하나님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우리를 죽이는구나. 이렇게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 안 듣고 사면 이렇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거예요. 심지어는 뭐, 이쁜 처녀 쳐다보기만 해도 어떻게 재앙을 내리실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게, 이래서 악령은 종교라는 것을 만들었다, 이 말이야. 종교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이라고 가르치는 가르침을 종교라고 그래요. 자, 이거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은 피조물을 만들면 이런 문제가 반드시 뭐예요? 필연적으로 생기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창조라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거야. 이렇게 위험한데도, 그러니까 얼마만큼 위험해? 하나님이 인간으로 되어와서 하나님이 뭐요? 죽어야 될 그런 일이야. 그런 일이야, 창조는. 아시겠죠? 왜 창조를 하면 조건적 사랑이란 게 튀어나올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건 뭐예요? 사망, 고통과 사망이야. 그러면 이 고통과 사망을, 이 죄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책임져야 돼. 왜? 피조물들이 죄를 지었는데, 예? 그 죄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책임은?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라는 거는 사실상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왜 창조했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창조했어. 창조의 그러한 비참한 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면서도 창조했어.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가 죽어야 된다. 아들을 보내서 죽고 이 세상 죄를 없애야 돼. 그렇죠? 그걸 다 아셨어. 그럼 그 말이 성경에 있게 없게?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이 위대한 책이라, 진짜 진리의 책이라는 거예요. 자, 곧 세상을 창조하시기 뭐요? 전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 이름인데,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인데, 그것은 뭐예요? 구원자는 결국 하나님이 뭐예요? 인간이 되시는 구원자를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벌써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그럼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죽는 그 그리스도가 될 것을 뭐예요? 각오한 거예요. 천국에서는 여러분 죄가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땅을 창조해야 되니까. 여기서 인간을 창조해야 되니까.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누구요? 우리 모두야,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 모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이 말은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인간을 지구상에 창조하면 얘들은 뭐예요? 거룩하지 않게 되고 흠이 뭐예요? 생기게 되는데, 즉 그 말은 죄를 짓게 되는데, 그것을 거룩하지 않게 되고 흠이 생긴 얘들을 어떻게 흠이 없이 만들어주고 다시 거룩한 것을 회복시켜 주려고.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 전에 알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존재로 되고 흠이 생기는 존재로 돼서, 그래서 그거를 다시 흠 없이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를 이제 지구에 창조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골치가 아파진 거예요, 이제. 천국에 뭐가 일어났어?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이제 보면, 자,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하늘 전쟁은, 뭐, 총칼 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무엇의 전쟁이에요? 논쟁이에요. 생각의 전쟁이에요. 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 이제, 루스벨이 외치는 조건적 사랑이라 해야 된다. 이것이 논쟁이 붙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논쟁이 붙으면, 이건요, 아무리 이쪽이 상대방을 설득해봐야 소용없는 논쟁입니다. 왜? 이게 옳다는데, 어떡하겠어. 그렇죠. 그리고, 루스벨이 이제, 천사장이었고, 이 루스벨이 이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됐다. 그래서 그 대적자라는 것을 이제 사단이라고 부른 거예요. 사단이란 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대적하고 틀렸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사단이 되었다. 그래서 사단이, 그러면 자, 이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셔야 돼요? 누구 생각이 옳은 줄을 어떻게 해? 옳은 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 밝히는 것은 누구 책임이요? 하나님 책임이요. 하나님 밝혀야 된다니까. 그럼 밝히려면, 지금까지는 말로만 싸웠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봐야 돼? 실제로, 실험을 해야 돼, 실험. 실험이란 게 뭐예요? 실험하려면 실험 뭐가 있어야 돼? 실험 대상이 있어야 돼. 그 실험 대상으로 태어난 사람이 우리야. 그래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여기다가 뭐예요? 아담과 이브. 태어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게 하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지구상에 태어나게 한 것은 이게 심각한 이유요, 이게. 왜? 하늘의 전쟁을 어떻게 해야 돼? 하늘의 전쟁에 답이 있어야 돼. 결국은 답은 어떻게 나와야 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뭐예요? 옳고, 그것이 진리고, 그 진리인 이유는 그 무조건적 사랑이 뭐예요? 무엇이다? 생명이다. 그리고, 그런데
그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면 뭐를 거부하는 거다? 생명을 거부하는 거다. 그래서 죽는다. 그리고 또 무조건적 사랑 자체를 따져봐도 그 무조건적 사랑이란 것은 결국 욕심이요, 이기심이기 때문에 서로가 다 욕심쟁이 이기주의자들이면 싸워야 안 싸워? 서로가 다 싸우다가 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유전자 꺼져가지고 생기를 뭐야, 거부하게 돼. 그래서 그 결과로 죽는다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온 천사들에게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천사들, 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역시 생명이고, 어, 그것이 옳구나. 조건적 사랑은 뭐요? 그게 사랑이 아니구나. 그것은 이기심이요, 욕심으로, 그 결과, 다 죽게 돼 있구나. 이걸 알아야 전쟁이 끝나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그 사단, 용, 그, 이제, 용. 동물, 상징적인 동물로 하면 사단이 용이에요. 또는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 무엇을 속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속이나.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안 섬기면 너희들은 다 혼난다. 라는 종교가 탄생하게 됐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종교의 종류들이 지구에, 지구상, 온 세계, 여기저기 종교가 많죠. 무슨 교, 무슨 교, 무슨 교. 그것은 결국 사단이 만들어 놓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인간이 믿도록. 그래서 다 우상신, 신이 벌 줬다, 뭐, 다, 하나님이, 완전히, 누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이 세상요? 사단이. 그래서 이제, 그래 놓고, 어떻게 되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실험을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게? 그거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 그래요. 하나님 마음이 아파서 죽었어. 속으로. 와, 자기가 만든 인간이 이렇게 고통받고, 뭐야, 벙벙 걸려서 싸우고, 막 죽고, 막, 이런 걸 하나님은 참아야 되니까. 어? 왜? 이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라는 그 옛날 본래대로 돌아가서 온 천국이 어떻게 돼야 돼? 지금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천국이 분열된 거예요. 사단파와 조건파와 뭐예요? 무조건파와 분열된 거예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통일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어떻게 되게?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 무조건적 사랑이 옳은 거구나. 무조건적 사랑이라야만 그것이 생명이고, 그 생명으로 우리는 영생하도록 되어 있는 존재구나.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이 교육시켜 놓은 대로, 뭐, 저도 그 교육을 받았죠. 조건적으로.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벌 줘야 돼, 죽여버려야 돼. 그 세상이야, 지금. 그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유전자 꺼지고 변질돼서 암에 걸렸어. 모든 병에 걸려. 그런데
현대 의학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해봐야 뭐요? 그거는 치유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이제 아 다른 길이 없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즉 생명을 받도록 해서 병이 낫도록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소위 뭐 이제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와서 여러분을 가르쳐 드려. 아, 무조건적 사랑이 그게 생기구나. 그렇죠. 응. 내가 이때까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래서 여러분, 도덕이란 게 뭐예요? 다 그 조건적인 겁니다. 도덕은 뭐예요? 말한 대로 뭘 주는 게 도덕이요. 그렇죠? 그러나, 도덕은 사랑이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와.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무조건적 사랑을, 사랑이 있고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으려면 인간적 사고방식으로는 안 돼. 누가 와야 돼? 성령이 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도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도 못 깨달았어.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까 그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깨닫게 된다. 그래가지고 성령을 막는 게 다 뭐예요? 돈, 욕심, 출세, 명예, 권력 이런 게 다 성령을 막고 있어. 그러니까 암이라는 게 참 축복이요. 응. 걸려봐 보니까 돈 있어도 돈도 아무것도 아니네.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네. 근데 암 환자들이요. 암에 걸렸으면서도 그 권력, 명예, 돈에 매달려 있으면 그건 결국 죽어버려요. 생명을. 성령을 못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하나님 주는데도.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 통일, 분열된 천국 통일을 위한 통일 전사들이요. 우리가 없으면 돼요, 안 돼요? 통일이 될 수가 없어. 우리가 그걸 보여주는. 그래서, 뉴 스타트 와서, 하, 내가 이제 이거를 깨달았으니까, 내가 병이 안 낫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건 사단은 어디까지 몰아붙일까요? 죽어도 하나님이 있는 거야? 너 죽어볼래? 그러면 우린 뭐라 그래야 돼? 죽여봐.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냐. 이제 이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 그리고 네가 나를 죽여? 그래, 죽여봐. 죽어봐야 나는 뭐예요? 그 순간 눈 뜨면 뭐야? 천사야.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런 확신을 탁 가지고 살 때 이 세상의 고통과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아주 중요한 존재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떤 마음이겠어? 하나님, 미안해 죽어. 왜? 이 우주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안 져야 돼? 이루어져야 돼. 이 우주에서 고통, 사망은 없어져야 돼. 본래 없었던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창조를 했는데,
흙으로 창조하니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창세 전에, 인간을 흙으로 만들기 전에 벌써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그렇죠? 흠이 생기도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자기 아들 예수를 결국은 보내서 우리 통일전사, 우리들의 모든 죽음을 뭐예요? 대신해서 죽어야 통일전사들이 다시 뭐예요? 살아나서 전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되어야만 이 세상에 고통과 사망은 뭐예요? 영영 바이바이가 되고, 이제 다시는 그 누구도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의견이 더 이상 나올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예수님과 함께 하늘 천국을 뭐요? 유업으로, 그렇죠?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라는, 그래서 이 나중에 우리가 천국을 가면, 이 지구는 이제 없어질 거고, 가면 그 천국의 천사들이요, 우리를 참 존경할 거예요. 왜? 그 전쟁을 끝내기 위하여 우리가 너무너무 고통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그 전쟁에 뛰어들어서 전쟁을 치다가 암에 걸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법정에 가기도 하고, 이렇다 심지어 죽기도 하고, 이런 실제로 그 우주 통일 전쟁에 우리는 그거를 실제로 체험을 해본 사람들이야. 그렇게 되면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천사가 되어 그 천국에 영원히 있을 것인데,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는 천사들이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왜? 다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천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서 다시 평화가 찾아온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천국 가면 천사들 중에서도 뭐예요? 정말 그 최고라면 좀 말이 안 되지만, 직접 체험을 한, 그 나머지 천사들은 다 뭐 한 거요? 간접 체험밖에 안 했어.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천사가 되면, 여러분을 초청하는 그 우주들이 많을 거요. 가서 그 옛날 얘기 그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천사들이, 역시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벌써 어떤 분이에요? 자기가 인간으로 와서 대신 죽어준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통일이 되었다는 를 알면, 그 누가 이제 무조건적 사랑에 반대하고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면 아마 암 환자들이 제일, 과거에 인간이었을 때 암 환자였던 분들이 제일 뭐예요? 존경을 받고, 아마 제일 많은 천사들이 몰려들어서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라는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천사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